주식 시리즈 188탄입니다. 아주 이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. 잠재자산 대비 지금 현재 뭐세 토막밖에 나지는 않았지만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요. 영업이익도 꾸준하고 이런 종목이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 뭐 때려 죽어도 이렇게 저가에 살 수가 없죠. 자,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? 제가 말씀드리면은요, 36,000원입니다. 36,000원. 36,000원짜리가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냐? 6,000원까지 빠졌어요. 그러면 662, 36, 자꾸 여섯 토막이 난 거죠. 자,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의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제가 그냥 사내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. 이거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. 이런 종목은 아주 안전하게 배팅을 할 수가 있죠. 자, 잠재자산 대비 여섯 토막이 난 종목이 이런 종목이 지금 종합주가가 1,40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기회가 오는 거지. 이게 평상시 같으면 이런 기회가 절대 안 옵니다. 이게. 자, 이번에 종합주가가 6,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80%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. 저희 카페에 이전에 대박 주식 시리즈로 선정이 됐었던 그런 종목입니다. 자, 이 종목 제가 추천드리면은요, 최하 1,000만 원이 추천 금액인데,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. 자, 그런데 제가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제2IMF 국가부도, 그 다음에 대공황이 오는 시기에 제가 주식, 대박이 나는 주식을 추천을 하면서 크게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이게 올바른 일인가? 아, 물론 뭐 당연하게 수익 사업 하는데 뭐 올바른 거죠. 근데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가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.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, 그 다음에 보다 많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리는데, 이번에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기여를 하자,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3주년 그 특별 대담을 보고 제가 약간 좀 머리가 삥끗해가지고 돌아서 갑자기 공익적인 자,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는 뭐 둘째 치고, 아무튼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. 자,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, 잠재자산도 중요하지만 사내 현금 흐름입니다. 사내 현금 흐름. 이제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영업이익이 떨어지게 됩니다. 영업이익이 떨어지게 되면, 그만큼 떨어지게 되면 뭐 자본 뭐자어이 영업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떨어져도 영업 손실로 오지 않을 종목들, 그런 종목이 좀 좋죠. 그렇지만 그거는 누구나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단기 손실이, 영업이익이 단기 손실이 오더라도 이 어려운 구간, 제2IMF 국가부도가 왔을 때이 어려운 구간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튼튼한 자본력이 있느냐,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추천드렸으면은요, 정상적으로 추천드리면 저희 이 종목 최소한 3천만 원 이상, 500% 600%밖에 수익을 못 먹는다라고 해도 저는 이 종목은 최소한 3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. 왜 그런가? 아, 이 어려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? 잠재자산에서 다섯 토막, 열, 뭐 여덟 토막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의 자본금이에요. 자본이, 여윳돈이 얼마나 많으냐. 이걸 보고 똑같은 1000% 수익이 터지는 종목도 어떤 종목은 1000만 원이고 어떤 종목은 3000, 5000씩 받잖아요, 제가.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배팅도 과감하게 할거 아닙니까? 자,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셔야 됩니다. 지금 현재 약 한 80% 가까이 올랐는데요. 아니구나. 6,000원대에서 지금 현재 뭐 만원대니까 약한 45%, 50% 가까이 올랐네요. 자, 이 종목은요,
지금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원래 이 금액까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금액이에요. 근데 종합주가가 1,400포인트까지 빠지고 이 종목으로 인해서 또 대박을 준비하는 놈들이 있거든요. 누구겠습니까? 나 같은 놈이 이런 종목을 발굴해 나는데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? 그래서 작전 세력들 이 종목은 자산 운용사가 지금 강하게 끼어 있습니다. 자, 이 종목 지금 매수 예를 들어서 대공황이 안 오면은요, 이 종목 지금 현재 약한 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냥 만 원에 매수를 해봐야 지금 뭐한100% 100%, 100한 40~50%는 먹을 수 있겠네요. 잠재자산이 아직 3만 6천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. 그래서 이런 좋은 종목이 이번에 주가가 빠진다면, 대공황이 와서 빠진다면은요, 이 종목은 정말 초대박이다. 그래서 전저점 6천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, 2천원대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. 2,000원이면은요, 36,000원에 2,000원이면 거의 뭐 10, 뭐 그냥 10토막이 넘게 난 거죠. 10토막이 넘게. 뭐 얘기할 거뭐 있습니까? 3,500원까지 빠지면은 그때서부터는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. 더 이하로 빠진다라고 해도, 현재가가 만 원인데, 제가 미리 예측 드리잖아요.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 6,000원을 깨고 무조건 3,000원대까지는 빠진다. 그럼 3,000원에 내 잠재자산, 이 종목은 아직까지 잠재자산까지 신고가, 그러니까 창사 이래 신고가 갱신을 못한 종목이기 때문에 원래는 잠재자산까지 홀딩을 해야 되지만 직전 종고점이 약 22,000원이기 때문에,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3,000원까지 빠지면은 무조건 그때는 2,000원까지 더 추가로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 직전 정고점 23,000원까지만 잡는다라고 해도 1,000% 수익이고요. 1,000% 수익이 오면 50% 끊어버리고 나머지는 36,000원을 넘어가서 그냥 4만 원대까지 홀딩할 겁니다. 이거는 제 계획이에요. 이제 제2IMF 국가 무도가 오면 저는 이 종목을 그렇게 끌고 갈 것이다. 1,400포인트 당연하게 깨고 내려가죠. 대공황이 오면. 그러면 이 종목은 무조건 3,000원 이하. 그러면 저는 2,000원대에서부터 조금씩 주워 담을 생각이다. 자, 이렇게 제가 계획을 말씀드립니다. 자, 저랑 같이 동참하실 분은요, 저를 찾아오시기 바라고요. 자,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매번 똑같이 반복합니다. 이 유튜브 통해서 바로 밑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. 더보기.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지금 후원 계좌가 나옵니다. 자, 며칠 전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이 최하 3천만 원, 4천만 원짜리입니다. 자, 이 후원 계좌를 이용을 하시면은요,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카페가 나오는데요,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 안내를 이렇게 보시면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저랑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포스트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. 자,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, 지금도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. 자, 배당을 생각하시는 분, 저희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가입하실 분은 이 배당 공시를 자세히 읽어보시고, 이제 여러분들은 제2IMF를 준비를 해야 된다. 이 포스트 내용을 잘 지켜보십시오. 2월 26일 날. 자, 이날 이 포스트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요.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엄청난 기회, 준비된 자한테는 대공황이, 국가 부도의 날이 엄청난 호재로 바뀌게 될 것이다. 자, 그래서 요즘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이 삼성전자 그러고서 안다 삼성전자 사는데 혈안이 돼 있죠. 자, 이런 구간에 삼성전자에서는 먹을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요. 빨리빨리 삼성전자 정리하시고 저랑 인연을 맺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